자, 안녕하세요.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자, 시장을 보면 오랜만에 또 시장을 봅니다. 어떤 움직이지?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급상승을 또 갭상승을 또 만들어 내고 있고 파생에서는 또 포지션이 외국인 포지션을 또 상방으로 봐주고 있고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다만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상승을 하기 전에 저점을 위협을 한번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이 깊진 않았고요. 코스닥이 급등락이 좀 변동폭이 조금 크죠. 자, 종목을 보면 일단은 인버스를 보면 자, 인버스를 보면 일단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장기 추세는 살아있고 단기 추세는 일단은 좀 뭉개 놓았고요. 그래서 제가 단기 박스권으로 봤던 2,500원에서 2,400원 사이, 요 2,550원에서 2,400원 사이 요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향으로 밑으로 이탈해야지만 좀 안심을 할것 같고요. 자, 종목들은 많으면 4, 5%, 적게는 뭐 보합권인데 일단은 라온시큐어 요 종목은 이글루 시큐리티랑 같이 제가 보안 관련 종목 그리고 아톤이죠. 세 가지 종목을 아톤을 원래부터 보고 있었고. 요두 가지 중에 라온시큐어를 최근에 여기서 조금 더 샀고 조금이 아니라 일부 더가 아니라 일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글루 시큐리티도 일단은 바닥권은 아니지만 일단은 추세 전환이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고 그리고 다 밑에 있는 종목들도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 넣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LG 에너지 엔솔이 자, 쌍바닥 찍으려다 공매도 맞고 지금 바닥을 찍었는지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브 로보틱스가 윗꼬리다 좀 내려오네요. 얘를 보면은 막 위아래 흔들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다 날아가는데 메디아나 위아래 흔들다가 제자리 뭐한번더 내려올 자리는 있긴 하지만 바닥권은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얘도 바닥권 들어 올리다가 한번 깨졌다가 여기 찍고 내려가죠. 그래서 얘도 한번 좀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정이 있는가 반면 대부분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이틀 연속 저는 22,800원 요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들어갔는데 바닥이 저 아래 있더군요. 일단은 이게 바닥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요때 한번 그리고 어제 오늘 반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다 내려온 자리, 상한가 찍고 쭉 올렸다가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 많겠죠. 내려온 자리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때쯤이면 좀 주가는 위치는 조금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이마켓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들어왔다가 내려온 자리이긴 한데 아직 덜 내려왔죠. 더 내려온 자리는 있긴 한데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자, 투자한 회사들이 좀 가시적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자, 건설주들은 이제 DLENC 제가 중소형 건설주들은 매수를 못했는데 현대엘리베이터도 이제 바닥권에서 여기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얘도 건설주죠. 현대건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들만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얘는 최근에 여기 돌파 자리죠. 돌파 이후에 짧게 보면 돌파 이후에 눌림목 눌림목인데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 보면은 일단은 요번에는 한번 세 번째니까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살짝 뭐 크게 급락만 폭락만 없으면 요렇게 나가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중에 얘가 대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큰데 크게 변동은 없네요. 화성산업은 살짝 높은 자리에서 조정을 주고 있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얘도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조정은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는 등락폭이 좀 심하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정지된 종목 SNSR, SSR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소속 부서 변경 감사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당해 사업 연도 미해당. 자, 직전 사업 연도에서는 어디 갔지? 감사 보고서를 정정을 하면서 벌점을 많이 때려 맞아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출 채권인가 아니면 AS 기간인가 그거를 계산 실수가 있었는지 아무튼 담당자는 공시 담당자는 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이게 정지가 풀릴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31일 전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묶여 있는 자금이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조금 찝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란지교. 예,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는 지란지교는 바닥권에서 일단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네요. 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유니트론텍 요 종목이랑 아톤이랑 아톤은 요때 잡을까 하다가 안 잡았는데 그냥 바로 가네요. 이틀 동안 시장이 좋아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유니트론텍, 아톤 그리고 하이비전. 하이비전도 일단 장기편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월봉상 보면은 돌파했죠? 돌파. 눌림목인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긴 했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좀 나왔네요. 윗꼬리 달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늘르고 이게 매도한 건지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한 건지 그거는 판단이 잘안 되네요. 일단은 가격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회사가 퓨런티어가 상장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얘도 상장 이후에 상가 찍고 쭉 내려오다가 29,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30% 이상 떨어지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수급을 좀 볼까요? 자, 개인들이 상장 날 샀다가 좀 물려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요때 여기 잔뜩 좀 물려있는 것 같은데 35,000원대 잔뜩 좀 물려있는 것 같네요. 자, 조금 더 시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은 휴캠스 얘도 엊그저껜가 일부 샀습니다. 최근에 산 종목이 휴캠스, 라온시큐어, 유유제약은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두 가지네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중소형 건설주를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비중 조절을 살짝씩 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보유 중이고 아직은 마이너스권이고요. 알마켓 코리아도 아직 가지고 있고 여기 캔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일자로 한 2주간 한글과 컴퓨터는 마찬가지로 큰 변동 없이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윈스는 지루하긴 한데 시장이 밀릴 때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죠. 이렇게 안 내려오고 최근의 흐름들은 짧진 하지만 이렇게 안 내려오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때 더안 내려간다면 요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빵 한번 쏴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주말에 아니면 주말 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